여러분, 아이온 전섭에 하나만 존재한다는 여러분, 페이탄의 뒤에 빨간색 똥뿔이 나는 무기입니다. 외다섭 닌자님 캐릭이고요. 사람이 정말 미쳤나 봅니다. 페이탄, 마족의 단검의 이름은 페이탄이고, 일루미시넬, 천족은 일루미시넬이죠. 오강을 했습니다. 거의 뭐 미쳤어요. 거의 뭐 현금 거의 뭐 2,300이 넘어가는 무기를 날아갈 수도 있다는 그 페널티를 안고 강화해가지고 플러스 5강을 했는데 공 10이랑 추뎀 딱 3% 올라갔어요. 와, 그래 대단하죠 진짜. 와, 추뎀이 그래도 3%나 올라가 있네요. 공 10이랑 추뎀 3%면 차이 많이 나죠. 그리고 페이탄 이거 외형이거든요. 이분이 또 외형간지를 알고 또 페이탄 외변을 안했네. 저는 활용왕 스킬 받으려고 바로 외변했거든요. 아, 저도 페이탄을 지금 항상 쓰고 있지만 외변은 진짜 멋있네요. 페이탄이 외변 바뀌었나? 원래 이랬나? 마족이랑 틀린가? 겁나 멋지겠네 침묵하니까. 이 뒤에 5강을 하면은 이렇게 뒤에 똥뿔이 나죠. 크으, 멋있다. 장검 뭐 끼고 있노? 장검은 15강 실명이네. 침실 쓰고 있네요 지금. 침실 왔다. 어깨도 물공 강화 20강에 장갑 능방약 제일 좋거든요. 신발도 충저에 하이 봉쇄에다가 상의. 와, 와, 템 개좋네 야요시. 또 명중 도배 났네요. 이거 잠시만 세팅하면은 지금 얼마지? 스펙 얼마지? 캔디 먹으면은 뭐야, 뭐 먹어야 돼? 어차피 60짜리니까 망고나 먹어도 되겠죠? 오랜만에 저거 먹을까? 어, 이거 나 펜도 좋아하는데? 펜도 똑같죠? 똑같네. 와, 제 캐릭보다 치명관나 진짜 다른 거 다 좋네요, 저보다. 제 캐릭보다 공도 높고, 치명은 어차피 제가 어깨가 치명이기 때문에 치명은 제가 더 높고, 마족도 저랑 동급이고, 명중도 저랑 동급이고, 추뎀이야 뭐, 날개 추뎀이야 뭐, 무기에서 추뎀 뭐, 뭐야, 격차가 벌어지니까, 깃털도 저랑 동급이고, 와, 저보다 템 더 좋네요, 이 캐릭이. 저보다 템 더 좋아요. 우와. 자, 여러분, 전섭에 하나만 존재한다면 페이탄 뒤에 똥불이 나는, 빨간색 불이 나는 5강 단검입니다. 와, 1강당 공이 2씩 증가하고 추뎀이 0.6씩 증가하네요. 5강에 5, 6, 30, 5, 0.6씩 증가하네요. 크... 대박이네요 여러분. 자, 이 캐릭터 설정 가볼게요. 스펙 쩐다. 와, 제 캐릭보다 더 세요 이 캐릭이.